입출력 장치 할당된 0번지로부터 뭔가 입력받으라고 이 소리예요. 요거 문화유산까지 꼭 보세요. 그리고 각각 별개로 해서 10통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. 보통 이제 보증 같은 거를 개인한테도 막 물리고. 계리직 면접은 다른 거 없어요. 이겁니다, 이거. 이 책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. 가슴이 뻥 뚫리죠, 그죠? 사회분 모의고사와 OMR 카드로 구성되어 있고요. 자, 이걸 받아보시면 절대 먼저 보시지 말라. 반드시 저와 함께 실제 시험과 똑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 시작하겠습니다. 저만의 필기 노트를 만들었어요. 그거를 시험장 가기 직전까지 계속 보면서 한 10회독 이상은 한 것 같아요. 훨씬 더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그 불안함을 참고 저는 모금을 선택했고 모금에 집중했고. 유파발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. 저희 유상통에 계리직 관련된 수험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코너인데, 자, 먼저 우정청별 합격 헛사인 그리고 합격 인원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. 자, 먼저 서울청부터 볼까요? 리뷰 수는 내강의실 안에서 수강생 여러분들과 저와의 소통 공간입니다. 여기서 기초 강좌에서 1회독 하고 심화 강좌에서 복습을 합니다. 그럼 2회독이 되죠, 자동으로. 그 내용으로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같은 내용을 또 3번 공부하는 거예요. 강의는 꼭 유상통에서 그냥 도너리를 끊으시는 게, 그러니까 도너리 패스가 되게 비싼 게 전혀 아니에요. 추가적인 강의를 계속 해주시니까 퀄리티가 너무 높아요. 꼭 준비하신다면 도너리를 끊으시길 바랍니다.